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도덕 2단원 마무리 활동을 한번 해볼 거예요. 우리는 지금 공손하고 다정하게 단원의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저번 주부터 인사 잘하기 프로젝트 하고 있는데 플립그리드에 영상 다 올리셨죠? 선생님이 잘 보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인사했는지 실천 내용들을 보았어요. 여러분들도 다른 친구들의 실천 상황을 잘 보고 친구들에게 잘했다는 칭찬 답 영상도 남겨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여러분들 도덕책 31쪽을 한번 펴보겠습니다. 도덕책 준비해주세요. 여기에 실천표 한번 같이 체크해보자고 했어요. 기록해 놓은 친구들도 있고 아직 기록해 놓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. 한번 기록해서 체크를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. 가정에서는 우리 5국어에서 존댓말 사용하기 5월 12일부터 실천했었거든요. 체크 안 했던 사람들은 이제라도 하루라도 해서 실천해 보시고요. 그 다음 학교를 못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에게 바르게 인사 잘하기를 한번 실천해 보았어요. 그 다음 사회에서 할 수 있는 거는요, 우리가 많이 돌아다니진 못하지만 우리가 다니면서 어떤 예절을 실천할 수 있을지 한 가지를 정해서 내가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않는 거나 분리수거 잘하는 거나 혹은 공공예절을 어떤 걸 잘 지킬 수 있을지, 어디 식당이나 공공장소에 가서 큰소리 내지 않는 것,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정해서 한번 써서 실천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여러분들 잘 해보셨으면 오늘 한번 지금 표시해 볼게요. 잘했으면 날짜 위에 표시해 놓은 거 확인하시고, 제일 잘했으면 동그라미 두 개, 그 다음 보통이면 동그라미 하나, 노력이 필요하면 세모로 표시를 하시는데요. 여러분들 세모가 되면 안 되겠죠. 잘해서 모두 다 동그라미가 나올 수 있게 여러분들이 잘 실천했을 거라고 믿어요. 플립그리드 보니까 아주 잘했더라고요. 네, 여러분 너무 잘했어요. 네, 그래서 여러분들 한 것들 여기에다가 지금 스스로 한번 날짜 체크하시면서 바로 표시해 보실게요. 지금 빈칸 없이 한번 표시해 주시고, 나 진짜 실천 못했다 하는 친구 있다면 오늘부터 날짜 시작입니다. 오늘부터 날짜 시작해서 적어주세요. 오늘 날짜로 적어주시고, 여러분들 오늘부터라도 꼭 실천해서 한번 해보시고 하길 바라겠습니다. 다 체크했나요? 네, 여러분들 2단원 하면서 열심히 예절 바르게 행동하려고 실천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. 우리 지금 2단원 마무리로요, 지금 여기는 37쪽이에요. 37쪽을 보시면은요, 여기 이렇게 거울에 단어들이 나와 있어요. 뭘 하라나 보니까요, 거울에 있는 단어를 두 개 이상 사용해 배운 내용을 정리하는 짧은 글을 써보라고 해요. 두 개 이상 사용하래요. 자, 여러분들 여기에서 단어 한 가지 혹은 두 가지까지 골라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. 알겠죠? 여러 개 선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선생님, 예를 들면 선생님은 이게 먼저를 선택하면 1번 표시해주고, 선생님은 행동을 이렇게 선택해 볼게요. 그런 다음에 여기다 한번 써보는 거예요. 먼저 행동으로 예절을 실천하겠습니다. 이렇게 선생님은 두 단어를 이용해서 이렇게 써봤어요.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두 개를 선택해서 짧은 글을 써주시고요. 요거를 여기다 써놓, 여기나만 써놓는 것이 아니라 어디다 써야겠을까요? 네, 오늘 도덕 스팡. 스팡에다가 오늘 짧은 쓰기 한 거 예쁘게 정성껏 옮겨 써 주세요. 알겠죠? 네.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도덕 수업을 마무리해 보는 거고요. 마지막으로는 스판까지 다 쓰고 나시면은, 자, 단원을 마무리하며 밑에
계속 국어에서도 도덕에서도 우리 온라인 수업 내내 온라인 수업 예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예절을 계속 강조했어요. 여러분들 3월, 4월, 5월 이제 세 달이나 지났거든요. 여러분들 우리 계속 배운 내용, 국어와 도덕에서 배운 내용 얼마나 더 내가 배우면서 실천하고 했는지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볼게요. 예절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. 스스로 체크하세요. 대상과 상황에 알맞은 예절을 실천하고 있습니다. 알맞은 예절을 실천하는지 스스로 또 체크하세요. 예절과 관련된 문제,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이나 친구 사이에서 특히 여러 가지 예절 관련 문제가 있겠죠. 말을 함부로 한다든지 신체적으로 그런 예의가 없는 행동을 한다든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여러분들은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안에 생긴 것 같나요? 그렇다면 체크해 주세요.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거죠. 나의 일상에서 특별한 때만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예절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체크해 주세요. 네. 그래서 여러분들 잘 체크해 주셨으면요. 다시 한번 스스로 되돌아보시고요. 마지막에요. 더 잘하기 위한 나의 자짐이 있어요. 네. 예절을 뭐가 중요한지 알맞게 실천하고 문제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겼고 이제 노력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온라인 계약 끝나고 등교 계약이 시작되잖아요. 여러분들이 이제 예절을 지키는 것을 학교에서 와서도 잘 실천해줘야 돼요. 더 잘하기 위한 나의 다짐을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것도 역시 위에 짧은 글 쓸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다짐이 있는지 문장으로 잘 쓰셔서 스팡에다가 정성껏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. 알겠죠? 네, 그래서 오늘 적은 스팡은 사진 찍어서 도덕 수업에다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2단원, 큰 2단원이 마무리가 되네요. 여러분들 공손하고 다정하게 이 단원에서 배운 내용들 예절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면서 마무리하면 좋겠어요. 스팡 잘 기록한 다음에는 추가 과제가 있어요. 여러분들 구글 클래스룸에 제 부여되어 있는 개인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열어보면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을 종합해서 내가 기억하고 싶은 예절 관련 명언이나 속담 혹은 성경 말씀을 이용해서 내 나름대로 기억할 수 있는 하나의 이미지 파일을 한번 프레젠테이션에 만들어 보려고 해요. 그 내용은 두 번째 영상을 확인해 주세요. 2단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. 수고하셨어요.